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강하게 연동이 되면서 미국이 급등하면 우리도 좀 올라가는 상황, 미국이 또 급락하면 우리도 속절없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줄었다라는 것에 반응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의 반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실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즘 빅스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빅스 지수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공포 지수라는 빅스 지수가 커지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던 일주일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빅스 지수가 좀 간밤에 보니까 좀 또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실업자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는 예상외로 이제 조금 예상에 하회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거시 지표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5.8%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최근에 4% 정도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4.2%입니까? 4.3%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지금 이제 패닉셀을 해야 될 상황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투자자들이 개인이 되었든 지금 기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너무 지금 현재 지표들을 민감하게 지금 현재 반응을 보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CS윈드가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왔고 그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북극도 마찬가지 남극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같은 동도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녹아내리면서 싱크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메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탄저균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메탄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탄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사열을 만드는데 태양빛으로 받고 복사열을 만드는데 그거의 32배나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요즘에는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인류 멸종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휴젤입니다. 휴젤이 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보여줬어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종근당도 그렇고 그리고 대형제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미 시장보다는 유럽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많은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렸던 부분들이어서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뷰티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중국 시장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잘 해 나가고 있고 매출도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도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변동성 지수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12일 첫 대선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슈 친환경 에너지 언급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휴젤을 포함해서 미용 관련 기업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 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선택하셨을까요? 네, 록히드 마틴이 지금 그 1년여간의 그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갔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순위 1위 기업이고요. 방위산업 업체가 시가총액 1위에다가 매출 1위 업체가 신고가를 갔다. 그리고 중동의 전운이 계속해서 깃돌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방위산업 업체를 계속 강조를 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원, 현대로템, 뭐 한화 시스템까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폭발을 했는데 한국항공우주, 우리의 공군을 담당하는 이쪽이 폭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가 지난해 방산 매출이 64억 1,893만 달러로 세계 19위로 20위에 진입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56위였던 카이가 올해는 순위권에서 탈락을 하여 100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추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혼자 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낙수 효과로 후발주자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의 주력 제품은 다목적 전투기 TA-50이죠. 경공격기라도 그것도 부르죠. 경, 가벼우면서 조금 줄인 거죠.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필요합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 방어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전투기를 제대로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를 치진 않을 테니까요. 방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A-50은 경공격기라 뭐 다 기능은 다 돼요. 초음속 비행도 되고 조종 특성도 뛰어나고 최신의 항전 시스템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대로 된 전투기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투기라고 말이 이상한데 F-16, F-35 이런 거에 비해서 기능을 최소화하고 뺀 거죠. 시간당 운영비가 F-16은 약 5천 아 시간당 운영비가 TA-50이 네. 약 5천 달러에서 F-16 대비 4분의 1이고요. F-35 대비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스컴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봐 조에서 개가 안 들어가서 방금 봐 조 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지금 시프트업이랑 넥슨 게임즈가 번갈아가면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시프트업이 급등을 했고요. 시프트업의 미소녀 건슈팅 액션.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장르를 붙여버리는군요. 미소녀 건슈팅 액션. 이런 장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미소녀가 들어간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업데이트를 했죠. 신규 SSR 등급. 슈퍼 스페셜 레어입니다. 잘 나오지 않죠. 슈퍼 스페셜 레어. 레어도 아니고 SR도 아니고 SSR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치바인데 치바인은 미미르 부속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3D 애니메이션 장르를 여기다 깃들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 거죠.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게임스컴이 다가오면서 시프트업에게도 관심이 계속 주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단키트 주들입니다. 지금 뭐가 다 나옵니다. 코로나, 엠폭스, 백일의,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무슨 수두, 천연두, 뭔 온갖 질병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들이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진메트릭스, 휴마시스, 시젠, 뭐 브이오타이어 한 30여 개 종목이 지금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날씨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대, 모기, 무슨 장구벌레, 뭐 온갖 벌레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진단키트주들의 득세, 여전히 강세를 띨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